자, 이제 79쪽에 46번으로 갑니다. 이제 46번부터는 이제 취득세 세율과 관련된 건데 꽤 많아요. 내용에서 어디까지냐면 이것저것 다 해갖고 쭉 넘겨보시면은 문제가 저기까지는 96쪽에 75번까지 해서 이게 일반하고 중과까지 다 포함돼서 다 나온 거니까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잘 한번 봐야 돼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취득세의 세율 먼저 보면 일단 특징을 먼저 얘기할게요. 첫째는 이제 정률로 돼 정률. 퍼센트고 이 퍼센트가 전부 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둘째 취득세는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요. 이 표준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첫째는 법에서 정한 기본의 뜻도 있고, 둘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또 취득세는 중과되는 것도 있어요. 중과 세율도 있다. 단 중과되는 건 조심할 게, 얘는 절대 가감 조정이 안 됩니다. 가감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럼 몇개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자, 취득세에, 자, 첫째, 표준 세율.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첫째, 유상 취득되었다. 그럼 이게 농지였으면, 해당 농지 금액의 1000분의 10, 아니, 1000분의 30이죠. 30이고, 농지가 아닌 기타의 경우, 1000분의 40. 둘째, 상속도 있죠. 자, 상속인데, 마찬가지. 상속받은 게 농지였다면, 1000분의 23, 농지 아닌 기타의 경우 1000분의 28. 셋째, 이게 증여였다. 그럼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제 뭐냐가 아니고 누구냐. 대체 누가 증여받았냐. 그래서 이게 첫째, 비영리자 1000분의 28. 둘째, 일반 개인. 일반인은 1000분의 35. 그다음에 원시 취득이요. 신축도 있고 중축도 있다. 1000분의 28. 그다음에 각종 분할 취득. 1000분의 23. 각각 구분되어지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더볼게이 유상 취득인데 유상 취득은 게 주택이었다. 그래서 주택의 유상 취득이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좀 달라져 있어. 주택이 이제 요건 분양된 것도 있고 뭐 경매 공매 다 되는데 이때는 주택 가격, 그래서 주택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해당 주택 금액의 1000분의 10이 될 거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이 될 거고 그 금액이 9억 초과다라고 하면 1000분의 30이 되겠죠. 주택은 좀 구분되어지네요. 자, 가보기를 이제 46번. 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과 해당 표준세율이 지방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첫째, 건축물의 중축, 면적 증가되네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8 맞고 둘째, 개인이 증여로 취득한 건축물 똑같죠. 부동산가액이고 1000분의 15가 됩니다. 아, 1000분의 참 35. 셋째, 임야 취득했어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 임야는 일반적인 유상 취득이니까 1000분의 40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농지인데 농지라고 하는 놈은 크게 네 가지, 네 가지. 논, 밭, 과수원, 목장. 이네 가지만 농지이기 때문에 네 개를 뺀 나머지가 다 일반적인 취득이 돼야 돼요. 네 번째, 합유, 혹은 총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이 되죠. 그죠? 분할 1000분의 23. 5번. 자, 상속받은 농지인데, 자, 상속은 농지는 1000분의 23, 기타는 1000분의 28인데, 지금은 농지니까 1000분의 23이 돼야겠죠. 정답이 3번일 거고. 자, 47번 가봅니다. 자, 지방세법상 나대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는 얼마인가? 단 비영리 사업자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상호 교환은 일반적인 유상 승계 취득이에요. 자, 참고로. 이 유상 취득은요, 되게 많아요. 매매, 교환,
선물 출자, 출자, 그다음에 대물 변제,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 자, 이런 건데 다만 부담부 증여는 이제 부담부만 이제 유상취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 되었다, 교환되었다, 현물 출자되었다, 대물 변제했다,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부. 전부 다 유상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교환도 일종의 유상취득이에요. 그래서 농지가 아닌 나대지니까 1000분의 40이 되겠죠. 정답은 4번, 1000분의 40이 됩니다. 자, 48번도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이번 농지요. 자, 농지가 뭐 돼? 분할되었어요. 돼서 자기 지분에 대한 분할이니까 결국은 1000분의 23인데 이거죠. 자, 조심할게. 이건 이번 이거예요. 분할돼요. 분할되면서 결국 지분에 변동이 없냐, 지분에 변동이 있냐예요. 그래서 지분에 변동이 없이 분할되면 1000분의 23이 됩니다. 근데 지분에 변동이 있었다. 그럼 여기 다시 구분돼요. 이게 변동된 게 유상 부분이냐, 그게 무상 부분이냐. 그럼 얘기하면 다 유상이면 그 분할된 것이 농지라면 1000분의 30일 거고 변동된 것만큼 농지 아닌 기타의 경우는 1000분의 40이 될 거예요. 근데 무상이 되면 얘는 증여로 봐서 증여에 대한 세를 쓰게 돼요. 뭔 얘기냐면 이거죠.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자, 100평이었고 자, 갑과 을 간의 공동소유였다. 지분이 자, 공동소유인데 50대 50으로 쪼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분의 변동이 없으니까 갑도 2.3%, 을도 2.3이 돼요. 다만 애시당초 지분이 50대 50인데 요번에 분할되면서 70대 30으로 지분의 변동이 생겼어요. 즉 20만큼 지분이 이쪽이 더 증가된 거예요. 저 증가되면 얘가 증가되면서 그게 무상이었다고 하면 갑과 을간의 증여가 되니까 얼마 돼요? 1000분의 35가 될 거예요. 일반인이었다면. 근데 얘가 지분이 증가되고 일정량의 대가를 줬대요. 줬으면 유상취득이니까 그게 저 토지가 농지면 1000분의 30일 거고 농지 아닌 건 1000분의 30으로 각각 구분되게 되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9번 갑니다. 다음 중 가장 높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되는 것은 뭐냐? 1번 매매로 취득한 상가건물 1000분의 40이에요. 두 번째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로 취득한 증여로 농지 취득했대요. 1000분의 28을 되죠. 이게 개인가 아니면 1000분의 35인데 비영리죠. 1000분의 28을 됩니다. 세 번째 공유부대 분할 1000분의 23이 됩니다. 넷째 상속받은 상가건물 1000분의 28을 되겠죠. 다섯 번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일반인 간의 증여 1000분의 3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매매로 취득한 상가건물 1000분의 40이 됩니다. 자, 50번 가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 취득 유형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1번. 자, 상속으로 인한 농지 이외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8이다. 맞아요? 맞죠? 농지 이외니까. 이게 농지면 1000분의 23. 농지 아닌 거 1000분의 28. 맞아요. 두 번째, 개인이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경우 1000분의 35다. 그죠? 개인 간 증여 1000분의 35가 됩니다. 3.5%. 세 번째, 자,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대요. 1000분의 28 맞죠? 그래서 신축이 되건 중축이 되건 1000분의 28로 합니다. 네 번째, 취득가액이 8억 원인 유상 취득한 주택이라면 1000분의 20이다. 자, 주택은요, 유상 취득되면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8억이니까 6, 9억 이하가니까 1000분의 20이 되겠죠, 그죠? 자, 네 번째, 매매 등의 유상으로 농지의 소유권 취득했다. 1000분의 40 아니죠. 매매한 농지는 유상 취득한 농지니까 1000분의 30이 되겠죠. 1000분의 30의 율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었다. 자, 또 가볼게요. 자, 51번 갑니다, 이제. 갑은, 자,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이때, 신축주택에 대한 갑의 신고가액이 1억 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 원이었다. 고 하면, 자, 취득세 얼마냐? 일단 신고금액이 더 커요. 얼마인데? 1억인데? 그럼 1억 곱하기, 자, 신축됐으니까 원시취득 2.8%.
8%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1억 곱하기 2.8% 하면 나오네요. 얼마? 280만 원. 정답은 280만 원이 해당되겠죠. 280만 원. 답은 3번일 거고. 자, 52번도 가볼게요. 다음은 취득세예요. 자, 표준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된 것은 뭐냐? 일단 해볼게요. 기업번. 상속받은 농지 1000분의 23이 되겠죠. 두 번째, 경매도 취득 아니면 1000분의 40이 되겠죠. 경매도 일반적인 매매니까. 세 번째, 상속받은 건물 1000분의 28이 됩니다. 네 번째,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1000분의 35가 됩니다. 미음번, 매매로 취득한 농지 1000분의 30이 돼요. 그럼 순서가 5번, 그죠? 5번. 답지 보니까 5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이라고 하고. 자, 53번도 마찬가지 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서 오른 것은 모두 몇 개냐? 일단 기억번. 자,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1000분의 23 맞죠? 두 번째, 합의물이나 총유보대금날 1000분의 23 맞아요. 세 번째, 원시취득 1000분의 28 맞죠? 네 번째, 법령이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이외부상. 상속이외부상은 증여니까. 그래서 비영리자가 증여받은 생각 1000분의 28이 되겠죠. 정답은 다 맞네. 그죠? 5번이 될 거예요. 5번. 자, 54번 더 가볼게요. 다음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오른 거죠? 1번. 자,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동일하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똑같지 않냐면, 일단 구분 등록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럼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 사치성 재산은요, 얘는 몇 퍼센트냐면 표준 세율 더하기 8%가 될 거고, 요게 둘째, 이제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 권역이니까 요 지역은 몇 퍼센트예요? 표준 세율 더하기 4%. 두 개가 똑같지 않죠. 두 번째,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조례가 정한 바에서 취득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게 중과되는 건 가감 안 돼요. 항상 표준세율만 가감되지 절대 중과되는 건 가감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상속을 인한 토지입니다. 토지 농지가 아니에요. 자, 1000분의 28이죠. 왜? 농지는 1000분의 23인데 농지 아니니까 1000분의 28로 가야 될 거예요. 네 번째, 매매에 의한 토지입니다. 역시 농지가 아니었어요. 1000분의 40이겠죠. 5번,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항상 둘 중에 낮은 거, 둘 중에 높은 거. 그래서 모든 세금은 다 똑같아요. 항상 선택 가능한 것이 두개 이상의 세금은 다 어떤 거, 둘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해야 돼요. 무조건 둘 중에 높은 걸 써야 한다. 그래서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5번 갑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이중 오른 것은 모두 묶인 건 뭐냐? 일단 첫째, 기억번. 개인이 농지를 증여로 취득했대요. 개인 간 증여가 1000분의 35가 되겠네요. 맞고. 두 번째, 요거 좀 예민한 건데, 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그 부수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자, 조심할 게 이건데요. 보통 이제 상속받으면 여기다 쓸게요. 보통 상속 다시 적으면 받은 게 농지면 1000분의 23, 농지 아닌 기타는 1000분의 28.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되는데, 다만 얘가 농지인데 그냥 농지가 아니고 작용 농지였다. 또는 기타는 기타인데 이게 1가구 1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두 개는요, 두 개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저 표준 세율에서 무조건 2% 빼요. 빼서 산출. 그럼 결국은 얘몇 프로? 0.3%고 몇 프로? 0.8%만큼 매긴다 이거예요. 항상 똑같은 상속인데 이렇게 상속이 되면 무조건 요 기본에서 2%를 빼서 산출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임야를 유상 취득했대요. 취득 금액이 10억 원인데 뭐 10억이건 100억이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임야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1000분의 40이 되겠죠. 네 번째,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를 적용하죠. 그래서 원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인데 단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되면 과세가 돼요. 그래서 뭘로 과세입니까? 중과 기준, 즉 2%로 과세하게 되어 있죠. 몇 번,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적용한다. 그래서 아까 이 상속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상속도 있지만 이게 뭐 환매된 경우, 환매, 그다음에 분할된 경우, 그다음에 건축물의 이전의 경우, 그다음에 이혼 시 분할의 경우, 그다음에 임목의 취득의 경우. 이런 건 전부 다 빼기 2%, 다 빼기 2%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그러면 기역, 니을, 미음번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6, 56번 해보시고요. 한번. 자, 57번으로 갑니다. 저희는. 다음은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요, 과세 대상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죠. 두 번째, 지방재판체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돼요.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과되는 건 절대 가감 없고 표준세율만 가감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되면 항상 둘 중에 어떤 거 높은 것을 적용해요. 항상 둘 중에 높은 겁니다. 네 번째,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부속 토지만 취득하면 주택이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요. 즉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취득돼야 되지, 그 땅만 취득이 되면 주택을 산 거로 보지 않습니다. 5번 답인가 본데, 자,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표준세대 중과기준세를 항상 이 중과기준 다 2%예요. 그 2%에 100분의 300을 합친다고 하면 100분의 200이죠. 100분의 200. 즉 과밀억제 권역은 표준세를 더하기 4%가, 이게 4%가 뭐 2%에 100분의 200을 합쳐서 적용한다. 합산해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답 5번이 됩니다. 그죠? 5번. 자, 그다음에 넘겨서 이제 58번으로 가볼게요. 자, 58번부터 이제 사치성 재산과 이제 과밀억제 권역인데 요거 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보통 이제 적어 놓고 한번 가볼게요. 역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 요번에 중과예요, 중과. 첫째, 사치성 재산입니다. 얘몇 퍼센트냐? 사치성은요, 표준 세율 도하기 8%인데, 이 8%라는 말 대신에 원래 요건 이제 제가 바꿔 쓴 거고, 원래 요건 이거죠. 중과 기준 세율. 항상 이 중과 기준도 2%니까 요거에 100분의 400을 합친다. 이렇게 갑니다. 요게 있고, 둘째,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과밀억제 권역. 쉽게 뭐 과밀억제 지역인데, 얘몇 퍼센트예요? 표준 세율 도하기 4%입니다. 이때 마찬가지 뭐에 중과 기준 세율, 즉 항상 2%니까 2%에 100분의 200을 합쳐서 적용한다. 세 번째, 대도시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표준 세율의 몇 배? 세 배. 빼기 4%예요. 이때 마찬가지 4%라는 것도 뭡니까? 똑같아요.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이에요. 2%에. 다만 이두 개, 과밀억제 권역하고 대도시가 두 개가 동시에 중복되었다. 그럼 몇 퍼센트 이때 표준 세율의 몇 배? 그냥 세 배로 중과하죠.
그다음에 하나 더 사치성 재산하고 대도시가 동시에 중복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표준 세율의 3배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중과되는 걸쭉 적어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하고요. 자, 58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중과징수세 2%에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정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즉, 결국은 이제 뭘 묻는 겁니까? 사치성 재산을 찾는 건데, 자, 기억번.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별장, 사치성 재산 맞죠? 님번, 골프장, 역시 사치성 재산 맞아요. 대급번, 고급주택도 맞아요. 1번, 고급부닥장도 맞죠? 네, 2번,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 얘는 사치성 아니죠, 그죠? 과밀억제권역이 뭐 더하기 뭐? 표준세를 더하기 4% 과세 대상이지. 얘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지요. 정답은 4개네, 그죠? 기역, 니은, 디귿, 14개. 자, 59번 더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아래 부동산 등을 신축, 증축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자, 일단 기업번 병원의 병실을 중과하지 않아요. 왜? 병원은 도시형 업종이기 때문에 중과하지 않고 네번 골프장 중과세 하죠. 세 번째 고급주택 중과합니다. 네 번째 법인 본점의 주사무소용 주차타워 얘도 중과합니다. 네 번째 백화점도 도시형 업종이니까 중과세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중과되는 게 니은, 디귿, 니을번이겠네요. 그죠? 정답은 3번. 자, 6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즉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합쳐 적용한다. 그죠? 과밀억제권역이니까 항상 표준세를 더하기 4%로 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및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했다. 일단 대도시니까 결론 보여요. 취득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을 빼서 적용하게 돼요. 세 번째, 자,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을 합쳐서 적용하게 되죠. 네 번째, 대도시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유치지역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하면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공장이 있어야 할 지역,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어차피 공장이 있는 지역이니까 중과세 하지 않겠죠.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조례과정법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중과세를 가감한다. 중과세는 절대 가감 안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만 가감되지, 절대 중과세율은 가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만 가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죠? 잘못된 5번이네. 자, 61번 갈게요. 자,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해당돼 별장 내용 중 틀린 겁니다. 1번. 자, 별장에 부스토지로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한 토지가 중과 대상이에요. 참고로 별장도 마찬가지고 고급 오락장도 마찬가지고 고급 주택도 마찬가지야. 항상 그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다몇 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중과가 됩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 혹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 안 되면 별장인데 지금 확인된다 되어 있으니까 별장으로 보지 않겠죠. 세 번째, 산간, 해변 등의 휴양지에 건축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할 수 있다. 왜? 별장은요, 뭐 결국 이거예요. 별장의 정의는 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용인데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오피스텔인데 오피스도 쓰지 않고 어떤 용도? 휴양의 용도면 전부 다 별장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건 관계가 없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임차에서 별장을 쓰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니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몇번 했지만 요거 좀 지워볼게요. 항상 계속 반복해서 한 얘기지만 소유자하고 그 사용자하고 똑같지가 않다. 그러면 그 소유자에게 과세, 얘한테 중과세, 과세나 중과세 하게 되는 거죠. 틀렸고. 5번. 자,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요건과 준 농어촌주택은 별장을 안 봐요. 이게 뭐냐면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상시주거 하자는데 그게 농어촌 주택이다 이러면 별장을 안 보죠. 안 보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이거. 조건이 어떤 조건? 첫째, 반드시 읍이나 면 지역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건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 그다음에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 셋째, 그 건물의 시가 표준액. 건물의 시가 표준액은 6,500만 원이네. 이렇게 돼야 돼요. 되면서 이런 지역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지역을 피해가야 돼요. 어디? 수도권에 있으면 안 돼요.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도 있으면 안 돼요. 도시 지역에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투기 지역도 안 돼요. 안 되고, 일단 관광단지도 안 돼요. 이런 지역 다 제외. 다 제외해요. 제외하고, 완전히 순수하게, 아이고, 이쯤만 돼. 읍이나 면 지역이 있어야 돼. 읍이나 면 지역.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일 테고, 자, 62번 가볼게요. 자,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유상거래 원인으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요, 중과기준세를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현금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고급주택이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치성 재산은, 아까 적었는데 지웠네요. 사치성 재산은 뭐 더하기? 표준 세율 더하기 8%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답이네요. 두 번째. 취득세 표준세율은 기본세율만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중과되는 건 절대 가감할 수 없다. 세 번째,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합니다. 그죠? 넷째, 하나의 물건이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서 둘 이상 사용한다든지 한명 혹은 소유인이 시차를 두고 각각 취득해도 모두 중과한다. 이게 뭐냐면 사치성 재산은 두명 이상, 뭐세 명, 네 명이서 구분 취득을 하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사건 간에 그 물건 자체가 사치성이면 전부 다 중과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방법에는 절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5번.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면 중과하지 않죠. 자, 이게 뭐냐면 일단 과밀억제권역이 나오면 조심할게. 늘상 본점하고 주사모소만 중과가 되고요. 엔드 반드시 원시 취득해야 중과돼요. 원시 취득. 근데 대도시대가 떴다. 그럼 얘는 대도시는 그게 본점이건 주사모소건 지점이건 분사모소건 다 중과가 돼요. 또 그게 원시 취득이건 엔드 승계 취득이건 안 따져요. 다 중과예요. 그래서 대도시는 늘상 전부 다 중과. 과밀억제권역은 누구만 본점하고 주사모소만 중과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자, 또 가볼게요. 63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련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1번.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두 번째, 건축. 단 신축과 재축은 제외합니다. 그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원시취득으로 봐서 해당 수를 적용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과 증축 다 똑같이 1028을 씁니다. 세 번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가 아니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거죠. 차감. 즉, 뭐 빼기 뭐.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환매, 뭐 상속받은 1주택 등등 항상 뭐 빼기 뭐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다만 참고로 이것도 참고 사항으로 볼게요. 자, 환매인데 이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개인 간의 환매냐 아니면 둘째 법률상 환매냐. 그래서 이게 개인 간의 환매가 되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과세가 돼요. 과세. 뭐 빼기 뭐 표준 세율 빼기 프로 이렇게 과세가 되고 법률상 환매되면 이때 비과세가 돼. 이때 비과세가 성립되게 돼. 이때 비과세하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에 그 답이네요. 세 번째, 네 번째.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한건내 토지도 받아서 면세점 적용한다. 즉 저희가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이거죠.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가 되면 과세하지 않게 돼. 이게 면세점인데 자 이런 거죠. 이만한 땅이 있을 때자 처음에 취득한 게 50만 원어치야. 과세하지 않죠. 그다음에 1년 내에 또 사요. 1년 내에 100을 또 샀다. 또 다시 얼마치? 50만 원어치. 그러면 금액만 따지면 과세하지 않지만 처음에 산 거, 두 번째 산거 합치면 합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면 이땐 과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성립되죠. 5번. 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조례과정원법에서 표준세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해서 항상 표준세만 가감되지 절대 중과되는 건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넘겨서 64번 가볼게요. 대개기네요. 자, 답은 취득세에서 중과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자,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의 범위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고 건물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주택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아까 적어놨던 거죠? 그래서 건물 150 이내, 대지 660 이내, 건물 금액이 6,500만 원 이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법에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할 경우 사실상 사용할 때에 골프장을 취득으로 보죠. 원래 골프장은 원시 취득일 때 중과인데 언제가 원시냐? 골프장 하겠다고 등록할 때가 원시 취득이에요. 다만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이제 사용할 때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자 별장용 골프장, 별장용 건축물과 고부닥장 건축물, 고급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바닥면적의 5배, 10배에 해당하는 토지가 그 부속 토지가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양도소득세에 가면 이제 도시지역 내 5배 밖은 10배가 있지만 취득세는 즉 지방세는 무조건 다 10배야. 항상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다몇 배?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중과하게 됩니다. 이게 답이네요. 네 번째. 자, 소유자 이외의자 또 나왔네 이거. 세입자가 주택임차에서 별장으로 쓰는 경우 중과 대상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중과합니까? 소유자에게. 5번. 자, 고급주택. 물론 고급부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선언 달의 말일부터 하고 실종되면 실종 선고일 선언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각각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즉 결국 고급주택도 마찬가지고 고급부닥장도 마찬가지. 둘다 똑같아요. 둘다 용도 변경하면 중과세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65번으로 가봅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중 고급주택의 요건들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째, 단독주택의 경우 한구 건축물 연면적이요. 331제곱미터 초과하죠. 해야 되고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9천만 원 초과해야 되고 또 개별주택 가격이 6억이 초과. 그게 다 초과, 다 해당돼야 돼요. 두 번째, 한구주택의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한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도 고급주택에 해당하죠. 그죠? 다만 이 에스컬레이터와 풀장은 금액 요건 없어요. 그냥 에스컬레이터하고
풀장만 있어도 또다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게 돼요. 세 번째, 자,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입니다. 복층은 274여 초과되고 그 주택의 시가 편익이 6억 초과됐다. 역시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의 경우 한구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고 그 건물의 시가 편익이 9천만 원 초과하고 그 주택의 시가 편익이 6억이 초과되면 마찬가지, 얘도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자, 또 5번. 한 구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건물의 시가편익이 9천만 원을 초과하며 그 주택의 시가편익이 6억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이건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는요, 그게 설치되어 있고 개별 주택 가격, 즉 시가편익만 6억이 초과되면 되는 거지, 그 건물금의 9천만 원 요건은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함께 그냥 그 금액, 시가편익이 얼마, 6억 원만 초과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네요. 자, 이제 6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경우는 뭐 빼기 뭡니까? 표준세를 마이너스 2%로 쓴다. 그죠? 두 번째,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신설한 공장이라도 생산설비 갖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중과하지 않아요. 그죠? 세 번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면 표준세를 더하기 8%, 아니에요. 골프장은 분명히 원시취득만 중과하지 승계취득하면 그냥 표준세만 써요. 표준. 그래서 그냥 승계취득은 표준세만 적용하지 절대 더하기 8%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조심해야 돼요. 취득세가 아니고 항상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인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이거 뭐라 합니까? 면세점이라고 하죠. 5번, 고급을 확장. 역시 고급주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두 개, 고급주택하고 고급으로 항상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용도 변경을 하든가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하면 중과세 하지 않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67번 갑니다. 다음 중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첫째, 법인 또는 개인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로서 산업단지나 유치지역, 공업지역 지역인데 어차피 그 지역은 공장이 있는 지역이니까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중과 대상인 신설 공장은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항상 비도시형 업종만 중과가 되죠. 그래서 최소한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즉 2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이 포함되죠. 돼야 되고. 세 번째, 자, 증설의 경우 공장 건물 연면적이 20% 이상이 증설되거나 혹은 건물 면적의 3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증설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공장의 매입 등 승계 취득은 중과 안 해요. 반드시 공장은 원시 취득에 한해서 중과세가 돼요. 또네 번째, 중과세 대상인 사업용 과세 물건이 나오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스토지와 신설이나 증설된 날부터 5년 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나 기기 장비가 전부 다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5번.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이 신설된 경우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와 공장, 자, 신설자가 다르면 공장 신설한 자에게 중과한다. 아니죠. 항상 누구에게? 소유자. 그 물건 소유자에게 과세,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답은 5번이겠네. 그죠? 자, 하나 더 가볼게요. 68번도 가봅니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다만 다 일정 기간 중과하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중과하는 걸 찾는 거죠. 1번. 자, 기존 공장의 기계 설비와 동력 장치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했다. 분명히 앞서서 봤지만 공장은요, 원시 취득이야 중과하지 승계 취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당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 권역의 다른 장소로 가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이건 중과하지 않아요. 다만 그 지역이 서울시 외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면 중과합니다. 서울로 오면 안 돼요. 서울을 제외한 일반적인 과밀억제 권역에서 움직이는 건 문제 없지만 서울로 오는 건 철저하게 중과합니다. 세 번째,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합니다. 또 철거한 후 1년 내에 재충합니다. 중과하지 않죠. 또 넷째,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과밀억제권역이 편입되었어요. 원래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졸지에 되면 중과하지 않죠. 5번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된 다음에 공장지면 중과하지 않는데 5년 내는 중과예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중과하지 않지 5년 내가 되면 전부 다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69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습을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등록 면허세까지는 좀 예습을 좀해 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 그다음에 날씨가 되게 더워요. 더운데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괜히 아파서 병 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잘 건강하십시오. 자, 다음 주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